1548년 11월 18일자 명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함경 감사가 혼자서는 도저히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것 같아 조정에 장계를 올린 것이었는데 길주 사람 임성구지는 음량이 모두 갇혀져 있어 지아비에게도 시집가고 아내에게도 장가를 들었으니 매우 회개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이 법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놓고 명종은 매우 곤란해했는데요. 고민 끝에 세조 때 일어났던 사방지 사건의 판례를 들어 임성구지를 외진 곳으로 보내 평생 동안 사람들과 교류가 없도록 지내는 벌을 내렸습니다. 간단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주제는 사방지 사건입니다. 1462년 세조 8년 때의 일입니다. 사방지 사건은 지금 시대에 일어났었어도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엄격한 유교시대 때 일어난 은밀한 스캔들 중 하나입니다. 김구석의 처인 이씨는 일찍부터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 홀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이씨 부인은 자신 집에서 일하던 여종 사방지와 식사, 잠자리 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무려 10년 동안 함께했고 이것이 적발되어 임금에게까지 상소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시대상만 보게 된다면 동성애는 환관이나 궁녀들에게 꽤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엄격한 유교 사상 때문에 적발될 시 그들은 궁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 큰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대식이라 하여 조선시대를 통틀어 보더라도 많은 사건 사고를 낳았습니다. 가장 크게 예를 들어볼 만한 사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세자빈이 궁녀들과의 대식이 발각되어 폐출된 뒤 자결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지 사건은 이런 대식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세조는 사방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조사를 할 것을 명하는데요. 사건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머리 모양, 생김새, 옷차림새 등은 여자가 틀림없으나 옷을 벗겨보니 사방지의 몸에 남자의 그것이 달려있었고 특이하게도 사방지의 그것에는 요도의 위치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조금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진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여하튼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사건은 조사할수록 충격의 연속을 달리게 됩니다. 사방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 여자아이의 옷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어 바르며 바느질을 배우는 등 철저하게 여자아이로 자라왔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로 자랐던 사방지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려다 여승과 관계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내시, 어린 여자아이, 심지어 자신의 고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모두 실토합니다. 앞에 밝혀진 사건들로 사방지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은 불보듯 뻔했는데요. 세조는 이상하게도 사방지를 병자라는 이유로 벌하지 않고 모든 사건의 처우를 이씨 부인의 아버지인 이순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이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씨 부인의 아버지인 이순지는 세종이 아꼈던 공신 중 한 명이었고 이씨 부인의 아들인 김유학의 부인이 바로 정인지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인지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인물로서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었기에 이들 모두의 체면을 생각해 그런 처우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순지는 사방지를 집 밖으로 쫓아냈는데요. 이씨 부인은 사방지를 잊지 못하고 온천을 간다는 핑계로 사방지를 찾아 자주 왕래했다고 합니다. 또 이순지가 죽자 다시 사방지를 집에 불러들이기까지 했으니 그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세조는 사방지를 신창현에 관노비로 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사실 사방지는 여성보단 남성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성기가 미숙할 때 요도가 밑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여성으로 키웠고 자라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남성성을 깨달은 뒤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여담으로 이 씨의 아들이었던 김유학은 당시 사건 때문에 정계에 진출해서 많은 사람의 외면을 받고 거의 왕따에 가까웠다고 하니 이 씨 부인과 사방지가 맺은 부적절한 관계는 많은 파장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선시대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 사방지 사건. 이 씨는 그릇된 욕망으로 아들의 앞길을 망쳤고 사방지가 맺은 관계들 또한 올바르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